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나라 중에 한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여기서 핵 개발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핵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느라 이 요구를 명확하게 거절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 위안화 결제 문제도 있죠. 최근에는 오랜 적대국이었던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화해하면서 더욱 압박이 심해졌는데요. 사우디의 핵 개발은 결국 중동 지역 핵 확산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핵 개발에 욕심을 내는 걸까요? 오늘 알고리즘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핵 계획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취재진 앞에서 아예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이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파이살 빈 타르한 사우디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사우디에 이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엄포를 놓기도 했죠. 이에 미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핵기술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 개발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우디는 사실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름 수조로 아주 쉽게 잘 먹고 잘 살아왔죠. 앞으로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뭐 먹고 살지 정말 고민이 깊은 겁니다. 근데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미래 기술이나 경쟁력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안보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사우디는 자력으로 안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군사력이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2020년에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다음에 3위가 바로 사우디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계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순위를 보면 사우디가 고작 22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6위인데 정말 한참 아래죠. 사우디의 실제 전투력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를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죠.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이 체제를 주도한 게 바로 미국과 사우디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석유를 지금만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면 미국이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보가 걱정인 겁니다. 적대국인 이란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사우디의 핵개발 의지에 불을 붙였는데요. 2021년 이란은 본인들이 스스로 농축도 60%의 우라늄 25kg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라늄의 농축도가 90%가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고작 보름 정도만 되면 핵무기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방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란이 일부러 핵무기 개발을 멈춘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듯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이란은 사우디의 오래된 앙숙입니다.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중동지역 패권국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사우디 왕정 타도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면서 대립이 격화되어 왔고요. 2016년에는 사우디가 시아파 종교 지도자를 처형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두 나라는 단교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해 무드를 보이고 있죠. 지난 3월에 다른 곳도 아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서 외교 관계 복원을 선언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이 7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는 어디까지나 두 나라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거거든요.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국제 유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란과의 화해를 택한 거고요. 이란의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 이후에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사우디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바뀌고 각 나라의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두 나라의 사이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이란은 핵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미국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도 사우디가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데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우디는 핵 개발을 할 능력이 될 것인가?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사우디의 자금이 대거 들어갔다는 건데요. 2013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이죠. 사우디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언제든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인도받아서 사우디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무기 보유국임을 공공연하게 밝혔고요. 이미 1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핵 강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의 핵기술 지원 요구를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건 이 중동지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큰 사건이어서 미국 입장에선 정말 꺼리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의 중동지역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된 상황인데요. 특히 앞서 말했던 베이징에서 이뤄진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지금 미국을 든든히 받쳐주던 석유 결제 통화를 언제든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지역 질서에 새 판을 짜려는 건데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고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문제 등으로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우디가 이 수교를 기회로 핵 개발, 팔레스타인 독립국 출범 같은 큰 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다급한 상황인 만큼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것, 특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핵 개발을 시작하면 과연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두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떨까요? 결국 중동 지역 핵무장 가속화라는 전 세계가 가장 꺼리고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분쟁이 잦은 중동에서 핵 보유가 시작되면 핵 확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합의하에 핵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우디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 국가들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의 핵 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고리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개발 이슈와 그에 얽힌 국제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핵무장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과연 제대로 수입할 수 있느냐 이 여부까지도 결정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핵무장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알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